짝기. 당신 늦게 왔어요. 혀가 무지하게 짧아지시네요. 너 그거 알아? 비밀번호를 삑삑 할 때 확 달려온 거 아니야? 달려가지고 아 자기 문 앞에서 열자마자 아 자기 봐봐요. 짝기. 귀엽네요. 야 근데 영어도 짝이래. 귀엽다. 말투가 똑같니? 못 봤지. 오빠 죽는 줄 알았어. 어떡해. 우리 짝기. 힘들어해요. 누구야? 야 둘이 말투가 형 어디 갔어요? 야 그게 힘들어요. 먹여 있다. 어 있다. 옹으로 끝나네. 어, 응. 어. 이건 약간 이 집안의 기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앞치마는 이거 입었어. 귀엽지? 너무 이쁜데? 이거 뭔지 알아? 뭐야? 이거 기억 그, 안 나? 우리 국밥 맞아, 자기가 소개해줄 때 어, 그거예요. 너무 이쁜데? 5천 원 주고 산 거. 됐지? 이거 넣는다. 국밥 끓여줄 때 입은 앞치마. 맞아요, 그러네. 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주 입으세요? 그냥 영호님 올 때만 입죠. 그때 추억을 불러 입고. 추억을? 어떤 추억인데요? 그냥 우리 둘이 꽁냥꽁냥 했던 그런 추억? 와, 진짜 이렇게 신혼 부부 같네. 여기도 고기 먹네. 평생 하늘에? 세일하는 거를 엄마가 보내줬네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명이나물이에요. 와, 축하를 아, 맛있겠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보내줬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엄마가 다 주네. 아, 그게. 엄마야. 또 데우는 식으로.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이제 만키트라고 그러죠. 아, 만키트. 밀키트가 아니라 아, 만키트. 어, 좋다, 좋다. 만키트야, 만키트. 이 사람은 주로 뭐냐면 자기가 요리를 안 해요. 데워. 그러니까 데워? 아니면 그냥 덜어. 아, 덜어. 데우거나 데워. 원래도 집에서 반찬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줬죠.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보내지 마라. 하진, 너 이거 남기고. 다 썩어서 버린다. 이랬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냥 영호님이랑 데이트하면서 엄마 이거 나 데이트 비용 아껴야 되니까 어, 집에서 먹을 것 좀 보내줘. 야, 데이트 비용 아끼겠다고? 되게 좋아졌을 것 같은데? 네. 엄마가 진짜 좋아했어요. 내 딸 이렇게 바뀌네 이러면서. 어, 엄마 집에 반찬 보내줘서 고마워. 근데 엄마한테도 말투가 똑같구나. 지금 너무 귀엽네. 오늘도 남자친구랑 같이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래 뭐 맛있게 먹었다니까 엄마 기분이 너무 좋네. 그래 그거 다음에도 김치찌개도 맛있게 먹고 그래 하고 그래 해. 엄마가 남자친구 보고 좀 많이 안심이 됐지. 남자친구 만나고 난 뒤로 마음에 드셨구나. 아, 엄마의 저 말씀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 맞아요. 우리 짝이 고마워요. 아, 짜증나, 씨. 고마워요. 맛있어? 아, 맛있어. 감동. 다행이다. 짝이 고마워요. 방금. 나 고마워요. 영호 씨, 이건 아니지 않아요? 고마워요라고요. 고마워요. 여기 꼬막 있나요? 꼬마워요가 아니라 고마워요예요. 고마워요. 되게 고마워요. 자기 고마워요. 이따 자기가 설거지 해주면 되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도 역대급으로 바빴다. 아 그냥 이분들 계속 보면 안 되나 한 20회 그냥. 진짜 재밌다. 오늘 피곤 다 날라가겠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소맥은 최고야? 최고의 칵테일인 것 같아. 오, 근데 그 말이 또 맞네. 그러네. 그게 진짜 잘 맞는다. 케이크 칵테일. 케이크 칵테일. 1위 소맥, 2위 소주, 3위 맥주. 제일 귀여웠어. 그래서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전 소맥이요. 아, 소맥. 1위 소맥, 2위 소주, 3위 맥주, 4위 화이트 와인, 5위 레드 와인, 6위 샴페인, 7위 고량주. 어 그렇게 한 번에 다 나오네. 그거 다 외워? 이제 외운 것 같아. 1위 소맥, 2위 소주, 3위 맥주,
4위 화이트 와인, 5위 레드 와인. 진짜? 6위. 너무 아쉬운데. 6위 뭐? 6위. 갑자기. 고비에 부딪혔네. 아닌데? 고비에. 근데 술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둘이 말하는 게 너무 귀엽다. 6위. 샴페인. 샴페인. 맞아. 오. 짠. 계속 강아지 소리가 나잖아요. 어,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꼬매하고 욕구셔하고. 아, 부모님. 어, 근데 우리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짠. 근데 그 뒤로는 없어 순위가. 난 사케 같은 거 안 좋아해가지고. 아, 아이 안 좋아해서. 영원히 뭐 애교가 많네요. 저한테 배웠어요. 저 말투를 저한테 맞아, 배웠어요. 맞아, 말투 똑같아. 제 말투인데 따라해요. 왜요? 우리 자기 고마워요. 귀여우니까. 무슨 소리예요? 약간 애교도 뭐 연애나 결혼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애교는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스르륵 녹아서 슬슬슬슬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맞아, 슬슬슬슬해. 아, 좋다. 자기랑 소맥 오랜만에 먹네? 그런가? 어. 언제지? 우리? 응. 지난주 토요일. 진짜? 토요일 전. 자주 먹는 게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좋대. 아, 그래? 응. 이제 뭐 빈도도 좀 적게 하지 뭐. 일주일에 다섯 번만 먹어요. 일주일에 다섯 번만 먹어요. 에? 일곱 번 말고 다섯 번만. 아, 주말에 쉬자고. 네. 주말에 쉬고.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일곱 번 먹잖아. 남들이 보면 다섯 번 듣자마자 즐겁할 만한데. 우리 뭐, 잘 맞아, 잘 맞아. 많이 줄이면 안 돼. 이러면서 다섯 번. 너무 많이 줄이면은 힘들어. 차츰차츰 줄여가야지 한꺼번에 못 맞아. 줄여. 맞아요. 우리 벌써 이만큼 먹었어? 그러네. 이상하다. 자기. 맥주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기. 맥주가 없는 것 같아요. 맥주가 없어요? 냉장고 찾기 있죠?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가져오게 하자. 아, 그럴까? 이번엔 내가 이길 것 같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기 이기면. 진짜 캐릭터가. 아, 좋다 좋다. 예술이야. 맨날 지내, 맨날 져. 당신이니까 져주는 거지. 뭘 져주는 거야? 뭐 그냥 뭐 운이 없는 거지. 너무해. 포장하지 마요. 너무해. 저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생기고 딸이 생기면 엄마, 저 냉장고에 요거트 좀 하나 가져와요. 가위바위보. 엄마? 이러면서 얼마 전 엄마? 진짜 둘이 결혼. 해야 돼. 아이들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 이분들은. 가져와요 빨리. 소주도 거의 다 먹었어요. 알겠어요.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갔다 올게. 이건 평등한 거야. 공평한 거야. 맞아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야. 알아. 내일 새로운 ENA.